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은 탱크를 앞세운 전격전으로 초반의 승기를 확실히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초반의 기세를 놓친 독일군은 점차 열세로 빠져들어갔고 독일의 자원은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전황의 열세를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의 부족을 보물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등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나치 독일과 보물에 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여러 영화나 소설에서 이 시기 독일군의 보물 탐험에 관한 상상력을 펼쳐왔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소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와 더 타임스지는 나치가 2차 대전 중 약탈한 4,500억 원 상당의 보물이 나치의 황금 열차 안에 실려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미스터리 마니아들은 흥분에 빠졌는데요. 과연 그 보물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나치 황금 열차의 실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나치의 비밀 황금 열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군은 비밀리에 군수산업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전차와 전투기를 중심으로 군수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이로 인해 열차와 같은 탈 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계에서 독일은 운수산업에 있어서 가장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구스타프 열차포입니다. 이 거대한 병기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대포를 쏘는 열차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실전에 투입되어 사용된 대포 중 가장 큰 것이었고 현재까지 가장 커다란 기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당시 독일의 기차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접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선진적인 열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진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인접한 유럽 국가들에서 약탈해올 수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약탈한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에 있는 호박방이었습니다. 호박방은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1세의 명령으로 건설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 중 하나였는데요. 특히 방 전체가 희귀한 보석인 호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황금처럼 반짝거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화려한 건축물은 본래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에 있었던 것이지만 외교 관계를 위해 러시아 제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전 후 보수 작업과 시공을 겸한 뒤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인들에게 호박방은 만리장성이나 타지말과 같은 경이적인 건축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1941년 나치 독일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하며 이 방 안에 있던 보물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호박방의 보물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치가 비밀 벙커에 호박방의 보물들을 숨겨두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소련 정부는 사라진 호박과 보석을 찾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보물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이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보물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 나치의 황금 열차를 둘러싼 소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폴란드를 지나 베를린으로 진군해오던 시기인 1945년 나치는 황금과 무기 그리고 보석을 열차에 싣고 달아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열차가 폴란드의 바우브지흐 산간지역 터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패전 이후 많은 폴란드인들이 이 기차를 찾기 위해 곳곳을 수색했지만 그 누구도 사라진 황금 열차를 찾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1945년 패전의 색이 짙어진 독일은 점령 국가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힘썼습니다.
연합군이 독일로 진격해오기 시작하자 나치 독일은 유태인에게서 약탈한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24개의 화물열차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폴란드에서 사라진 황금열차에 관한 추적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그 실체는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바브지흐를 둘러싼 산악지대에서 152m 길이의 열차를 발견하며 이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황금열차에 대한 기대감은 무척이나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기차 안에 있었던 것은 군용품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학자들은 이 발견을 토대로 황금열차의 진상에 한 발자국 다가갔는데 성공했습니다. 2015년 당시 열차가 발견된 곳은 미완성된 터널이었는데요. 나치가 이곳에 거인이라고 이름 붙인 거대 터널을 시공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견을 통해 터널 안에 또 다른 비밀 터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여 인근을 철저히 조사했는데요. 결국 지하 관통 레이더를 통해 황금열차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 역시 이들의 발견이 사실이라고 못 박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발굴 작업은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말았는데요. 현재까지도 발굴 작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황금 열차의 진상이 밝혀지는 데에는 아직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 대학의 지질학자들은 지진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바우프즈 지역을 탐색했으나 이곳에 기차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질학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탐사대는 이곳에 기차가 매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 가운데 2차 대전을 겪은 고령자들이 실제로 황금열차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치의 황금 기차는 실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뜬 소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나치가 약탈한 수많은 보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박방에서 약탈된 유물은 단 한 개도 발견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보물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은 나치의 황금열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많은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호박방의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치 황금열차의 존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시사하는 듯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수많은 보물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